지금 몇 시지? 8시야. 캐논 스트리트야. 코즈. 캐논 스트리트. 고양이 가족처럼 손을 모아. 자, 이제 뭐. 어, 이거 염증 됐다. 향이야. 향 엄청 커. 우리도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기다. 이거 고마 꼬꼬. 자, 선우야 빨리 먹으면서 찍어 알지? 자, 종이 먹지 않게 조심해. 와, 얼굴 표정 봐, 진짜 생생하다. 표정, 아, 선우가 뒤에 타고 진우가 앞에. 선우 표정 쟤랑 똑같이. 아, 이제 앞에 쳐다봐. 진우 카메라 쳐다보지 앞에. 가만있어, 계속 앞에 쳐다. 오케이. 거의 이제 불법적으로 살았었대. 그런데 유네스코가 되면서 그 마을이 하나의 문화 유산으로 생기면서 관광지가, 합법화 됐구나. 어, 관광지가 됐고. 물이 다 빠졌어. 물처럼 앙앙앙. 물 위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 청소했어. 지난번 중국은 어떤 거 관우 뭐 이런 거 할까? 관우도 있고 종류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 봐봐, 저 사람들이 나무로 하면 나무가 썩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나무에다 기둥을 세웠지. 콘크리트 기둥. 콘크리트가 기둥으로 세우면 썩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닥을 딱 쳐가지고 집을 올린 거야. 와, 이거 맛있다. 별과자. 별과자 같지 않나, 별과자? 아빠, 저기요? 어. 컴페. 이 사람인가? 자, 스캔. 대포. 대포, 저걸 향해서 쏴라. 불을 붙여. 부와. 빨리 붙다. 빨리 붙다. 빨리 붙다. 빨리 뚜껑. 빨리 뚜껑을 열어. 뚜껑. 빨리 열어. 안 열어지는데? 빨리 열었다고 쳐. 빨리. 열렸어. 어, 빨리. 포약을 넣어. 포기야. 불을 붙여! 불! 맞춰! 길을 가려! 뿡! 날아갔습니다. 저게 폭우가 시작됐어. 빨리 벙커로 들어가! 벙커로! 거의! 붕아! 폭우가 시작됐다! 벙커로 들어가! 어, 잤는데. 아, 여기 포탑. 포탈을 보호해야지. 이 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야. 포탄이 이걸 깨부셔도 깨지지 말라고 콘크리트가 이만큼 두꺼워. 이만큼. 몇 센치야? 40cm 되겠다. 50cm. 그럼 잘 안 깨지겠네. 안 깨지. 그러니까 여기다 포탄을 보관을 한 거야. 네, 이게 시계 클락타워. 클락타워예요, 클락. 야, 웃기적이야, 이 선우.
맞아자 멈춰자 낯선 꼬마 여행 우리가 함께 가지요. 하야. 신발 신고. 너 스모킹? 오늘 무슨 일이야? 뭐라 그랬어? 외고? 그럼 뭐? 뭐? 아빠. 아 정. 차라리 진짜. 야, 근데 우리 백화점 가면 안 되고 식당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코스 짜판. 이에 봐. 이 이빨 앞으로 나와야 돼. 밑에 니야. 거기 걸려 있어. 하나씩 샀어? 잘했어. 하나씩만 먹어. 유일하게. 뭡니까? 공룡. 공룡이에요. 어디서 사셨어요? 저기 위에서. 아, 위에서 사셨군요.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제스처 뽑으세요. 아이씨, 진짜. 왜 그래, 진짜. 고아이드, 고아이드. 야, 이렇게 초고층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은 이렇게 생겼어. 건물이지, 건물이지. You can buy your grocery, maybe fashions, everything you need. Alright, thank you. 이 신발은 뒤에서 좀 똥냄새가 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발. 어떻게 써니? 다른 집으로 가야지. 다른 집 어디? 또 검색해봐. 7. 이진우 좋아하는 S7. 이거 안 사올 것 같아. 얘 포크 8호. 뭐예요? 선우TV. 아니, 춤추는 거 봐요. 춤추는 거 안 찍어. 이 선우TV입니다. 이진우 옆에 있지만 찍지 않았어. 됐다. 이거 더 가져야 되겠다. 선우, 내가 열어볼게. 선우. 내가 열어볼게. 와. 이때 진호? 진우야. 맛이 그렇대? 아, 이거랑 섞어 먹어. 아, 그냥 하나씩 먹으면서 밥이랑 퍼서 먹어. 맛있어. 다 맞아? 다 입맛에 맞아? 너. 저리로 치워, 저리로 치워. 옆에. 뭘 쓰지 말고. 그냥 뒷골목을 보려고 그런 거야.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뒷골목.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 왜? 선이야. 나는 어제 그런 길이 좋던데, 여행자의 거리. 정신없는 거리? 이 돌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돌 위를 봐. 왔다 갔다 이 돌 달았잖아. 서봐 빨리. 페이스북이랑 뭐 촬영. 맞아. 대나무터 중천. 여기 해선대도. 뭐라고? 벽돌이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 벽돌이가 얇잖아 얘는. 얘는 두껍잖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훼손을 보고는 안 하니까 더 있어 보여. 리사이클 플라스틱. 네. 선우 잘해봐 좀. 아니 이건 어려워. 좀... 나 사람이 있잖아. 사람을 먼저 태워야지.